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 앞주름 정장 바지 앞판 패턴 제작에 이어서 정장 바지 뒷판 패턴을 진행하겠습니다. 만약에 앞전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앞전 앞판 패턴을 시청하신 이후에 본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좀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뒷판 패턴을 뜰 때는 앞판에 기본 떠져 있는 선에서 다른 펜을 이용해서 뜨시는 게 가장 좀 빨리 뜰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좀 지저분하다 보니까 제가 뒷판 패턴을 뜰때 여기 이 선에서 바로 뜨지 않고 기본 선을 한번더뜬 다음에 뒷판을 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판을 뜨기 위해서 앞판의 기본 선을 이렇게 그려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지 아래쪽부터 시작할 거고요. 뒷판의 치수 그리고 바지 구,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뒷판 바지 통에서 1cm 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판에서 8.5를 했으면 뒷판은 9.5를 하겠습니다. 1cm 크게. 무릎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앞판에서 9.5였기 때문에 뒷판은 1cm 큰 10.5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지구를 뒷판보다 1cm 크게 그렸고요. 그리고 자, 그 윗선은 자, 보세요. 자, 위에 이 뒷판의 실이는 뒷실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16분의 힘만큼 나가줍니다. 앞판 나간 선에서 다시 16분의 힘만큼. 이 선은 자, 16분의 힙이 됩니다. 자,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자, 우리 이 앞판 패턴 떴을 때 기준선, 그죠? 그 선에 이앞 중심선과 바지 중심선의 이등분선, 이 이등분선을 뒷판의 바지 중심선으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서 길게 좀 빼주시고요. 그리고 엉덩이 선도 좀 길게 빼주시고 허리 선도 길게 좀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뒷판의 엉덩이는 이 기준선을 이 기준선 앞판은 이쪽이었으면 뒷판은 이쪽으로 기준선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뒷판의 엉덩이는 4분의 힙 더하기 2로 잡겠습니다. 자, 이 선과 이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분의 힙 더하기 2.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표시할게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 허리 부분은 우리가 고무줄 바지이기 때문에 허리로 잡지 않고 이번에는 엉덩이 둘레를 수치에 넣겠습니다. 자, 힙 부분 4분의 힙 더하기 2가 되도록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전체 선을 연결해 주면 되는데요. 자, 이 부분 자, 그리고 이 선이 자, 무릎선까지 그 쪽도 이렇게 잡아 준비해서 그려주는 선을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우리 여기 뒷실이 뒷중심선을 지금 연결을 해줄 건데요. 먼저 연필로 이 선과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잡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곡선을 잡아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쪽 부분은 뒤 허벅지 부분은 한 2cm 정도가 되도록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선을 완성을 시킬 건데, 자, 여기 이 길이,
이 길이, 그럼 서로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 라인 자체가 더 사선으로 뻗어지고 더 많이 파졌기 때문에 약 1cm 정도가 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서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인을 다시 1cm를 내려줍니다. 이렇게 내려서 선을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선은 일반적으로 1cm가 내려가게 되겠죠. 이 선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 남은 허리 벨트와 주머니, 뒷주머니 선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는 이 선에서 허리 벨트를 4cm를 잡아주겠습니다. 벨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잘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판 부분도 이 부분은 별도로 잘라서 MP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커팅해야 돼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커팅해서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바지 미디를 길게 입고 싶 그러시는 배기 바지 느낌으로 길게 입고 싶다 하시게 되면은 절개 하지 마시고 이 위쪽으로 벨트를 따로 만들어 달아서 미디를 길게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패턴 뜬 이 미디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은 좀 짧은 편이고 그리고 뒤는 편하게 입을 수 있게 좀 긴 편이기 때문에 앞이 좀 짧고 뒷 미디는 편하게 길게 입기를 원하시면 이 패턴대로 쓰시면 되고 좀 더 사진보다도 많이 길게 입고 싶다면 여기 절개하지 말고 벨트를 위해서 달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주머니는 허리 벨트에서 5cm 정도 내려간 선에서 중심을 잡으셔서 벨트 포켓의 위치를 한 11에서 한 12cm 정도 되도록 표시하시고요. 자, 이렇게 주머니의 위치까지 그려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벨트 분리하시든지 위로 벨트 다시든지 이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주름 정장 바지 패턴이 완성되었고 예쁘게 만들어 입으실 수 있는 패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